사무의 역할을 맡았는데요. 소꿉 친구의 이제 예림이, 수은 씨가 맡은 예림이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거의 이 출연진 중에 유일하게 걱정이 없어 보이는 네, 그런 네. 약간 낙천적인 캐릭터를 맡아서 민혁 씨. 예예예. 예. 아 제가.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니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육성재 군과 같이 학교에서도 호흡을 맞췄고 이게 또 미력군하고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그룹 멤버 두 명과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됐어요. 우리 민혁군, 뭐 성재군이 뭐 이렇게 조언 같은 거 안 해주던가요? 아니요, 그냥 소연이 예쁘다고만 했어요. 에이, 딴 말 했을 텐데 연기 많이 배우라. 다른 말은 했는데 네.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네요. 네, 이어서 촬영을 하는데 또 이제 비투비 멤버 민혁 오빠랑 또 같이 하게 돼서 뭔가 인연이 있나 보구나. 또 그래서 교복 모델도 같이 했거든요. 어머.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또 너무 잘해주셔서 촬영할 때 되게 즐거웠어요. 아, 즐겁게 정말 케미가 뭐 마누라 하잖아요. 되게 네. 능청스럽게 예, 예, 예.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? 결혼하신 분도 아닌데. 아무래도 약간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편하게 했는데 네. 아무래도 이제 소연 양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네. 않았을까. 전 되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마누라, 그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. 아, 저도 이렇게 이렇게 오빠들이랑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저한테 표현을 많이 하고 좋아해 주는 그런 내 친구가 옆에 있는 것도 처음이었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. 네, 정말 부담스럽죠. 호칭이라든지 네. 그런 게. 저도 오늘 안 써본 표현이거든요. 네. 칭호가. 한번 해주세요. 마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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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정말 귀엽습니다. 마누라. 아유 정말 귀엽습니다. 한마디만. 신혜야 대학 입학 축하해. 고마워요. 뭔가 뚜루뚜뚜 이건가요? 네. 네, 신혜 형 정말 축하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.